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 알아볼 텐데 지금 주가가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230원. 전 거래일 날에 주가가 10% 상승으로 마감했고 장중에 14%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2%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SMR 원전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이 SMR이 굉장히 재료가 신선한 재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이 SMR이 빅테크 기업인 MS 그리고 아마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 SMR 대장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하반기에 연말까지는 최소 주가가 다시 한번 3,3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항상 주가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직으로 상승하는 법은 없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주가는 우상향,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을 합니다.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3,300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이렇게 조정, 그리고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 진행하고, 슈팅이 나오면 이제 매도 진행하고, 좀 이렇게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얼마 원에 매수 그리고 얼마 얼마 원에 또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 시그널을 제가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기술 주주님들 이 종목 일단 지켜보셔야 되고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8월 26일 새벽 6시 기사입니다. K원전 막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몽리. 그세 가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 원전 수주로 주목받는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가압 수형 경수로를 상업화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은 기술 자립화를 한 만큼 수출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토록 반발하는 것일까? 자, 본지는 전문가들을 통해 웨스팅하우스 사태의 내막을 분석해 봤다. 우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사모펀드와 우라늄 업체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었다. 눈앞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진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한국 원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온 문제를 해결하기엔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 이름만 남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51%, 그리고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 거의 캐나다 기업이죠. 직원 수가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5.5만 명에서 현재 9천 명으로 이렇게 직원 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했고요. 사업 축소 및 공급 능력 약화. 1979년부터 2013년 초까지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 설계, 건설에서 기존 원전 운영 관리 중심 전환. 캐나다 사모펀드가 주인입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다.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랐다. 22년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인 카메코에 넘겼지만 51%는 브룩필드가 갖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을 두고 이런 지배구조 변경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많은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술자들 사이에 유대감도 강하고 기술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국의 기술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첨단 기술인 원전 분야 기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부 등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재무적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출신 아람에미트 원전 수주전 당시 알스톰 원전 부문장을 지낸 패트릭 프레그먼 CEO가 2019년 부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다. 꼭대기만 남은 웨스팅하우스. 국내 원전 업계가 연달아 원전 수주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압도하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원천 기술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1979년 이후 30여 년간 자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돼 신규 원전 공급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성기인 1970년대 후반 5만 5천 명에 이르던 직원은 당시 6분의 1에 못 미치는 9천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요 사업 영역도 운영 관리로 축소됐다. 이번 체코 수주전에 한국, 프랑스와 경쟁하며 참가했다가 올 1월 일찌감치 탈락하게 됐다. 문주연 단국대 교수는 우리는 한수원이 비용, 기간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며 기술 인력도 고령화되며 위기감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동 등 신시장 단속 웨스팅하우스의 강공엔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205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 유럽 등 원전 신시장에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우리나라가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석권하는 결과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중동 등 신시장 개척 때도 제대로 몫을 챙기기 어렵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셈법이 보인다고 말했다. 자,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는 K원전을 견제하는 이유가 자, 뉴스 기사를 보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K원전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사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세력주 눌림목 단기 수익 매매 준비를 했는데요. 평균 30% 수익 내드리고 보유기간은 3일입니다. 010-9065-8706 이 번호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주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매고요. 두 글자 세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3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 셀리드였는데요.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주가가 엄청나게 10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0배 주가를 상승시킨 세력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이 세력이 주가를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5거래일차 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진행을 했고요.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진행해서 71%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조정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 상승이 나올 때 슈팅 나올 때 매도 두 번째 상승폭은 130%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으로 두 번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두 번 다 30% 이상 수익을 봤고요. 이런 종목을 제가 보통 일주일에 두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 종목에 30% 이상 곱하기 일주일에 두 종목이면은요, 일주일에 최소 6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세력주 원하시는 분들은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아끼는 제자가 상장을 받았는데요. 키움증권 대회에서 5천만 원 대회에서 2위 수익률이 무려 292% 86% 한 달 동안 진행된 5천 리그 292%고요. 자, 가장 권위가 있는 키움증권에서 5천 리그에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뿌듯하고 이분 원래 주식 초보자였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지 이제 6개월 갓 넘으신 분인데 현재 이렇게 2024년 2월 5일 날에 이렇게 상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텔레그램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가지고요. 저렇게 6개월 이후부터는 주식 고수가 되셔가지고 실전 투자 대회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겠고 자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맨날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가능하시고요.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3200만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기면 이때부터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차부터 매달 매달 월 3,200만 원씩 이렇게 벌어 가시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 이거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원하시는 분 숫자 1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일매일 5% 이상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이 종목 앞으로 이제 SMR 원전 대장주로서 MS 그리고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SMR 시장이 앞으로 640조 원까지 그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기술 매출과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빛레이저라는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저점이 3,198원이었는데요. 무려 6,330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거의 한 2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전기차 화재 관련주 한빛레이저를 제가 추천을 드려서 생각보다 좀 쉽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은요, 8월 25일 어제 기사입니다. 오후 5시 49분에 나온 기사. 자, 장 시작하기 전에 이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화재 방지책 확정,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천 청라 지역 쪽에 아파트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나서 자, 이렇게 대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정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됐고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하자고 이렇게 당정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관련주인 한빛레이저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났는데요. 1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가 한 2%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17분에 빠르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19%까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시가 2%에 시작해서 19%대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2%에 시작을 해서 19%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1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빛레이저라는 종목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제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으로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수익 인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끼는 수제자가 이렇게 수익 인증해 줬는데요. 오늘 8월 26일 한빛레이저로 470만원 무려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수익금으로 챙기셨고요. 자,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종목 자 수제자가 이 종목으로 수익이 크게 났는데요. 또 제가 아끼는 이 수제자는 주식 초보자였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지가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 현재 시드가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제 3,000만원 이상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루 만에 470만원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진행 중인데요. 무료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010-9065-8706 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립니다. 하루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5개월 만에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씩 챙겨 가시면 되고요. 수익금 3,200씩 생기시면 이때부터 이제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방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주도주 단타 종목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욕심 없이 하루에 5% 이상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 소득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